이 순간을 기다리셨겠습니까? 자, 방송 마지막 최초의 1인이 모두를 침몰시킬 수 있다. 포기한 나라 최후의 1인이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있다. 신화는 위너스리그 2021 시즌 1차 새해 채널 화승과 KT 경기를 지금부터 여러분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진행을 맡은 김철민과 든든한 동원에서 임성준구 서경종에서 나오겠다. 어떻죠? 안녕하세요. 자, 위너스리그에서는 정말 단 한 명의 에이스가 모든 것을 끝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위너스리그만큼 뭔가 순위를 끌어올리고 세트발리치를 챙기는데 좋은 기회는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럼 이 위너스리그를 기다려온 두 팀, 바로 화승과 KT와 뽑습니다. 예, 택뱅 리쌍이 속해 있는 팀들 간의 대결은 항상 흥미로울 수밖에 없는데 예. 그중에서도 영원한 라이벌이 될 것으로 보이는 이 두 명의 선수가 있는 팀 간의 대결에서는 또 엄청난 그런 사건이 벌어질 것이란 예상 누구나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기 기다리시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곳 히어로센터를 가득가득 메워주시고 자리가 좀 부족해 뒤에 서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네, 오늘 월요일인데도 불구하고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서 이재동과 이영호의 경기를 예상하면서 많은 분들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네, 자, 정말 이제 그 입장에는 두 팀은 사실상 현재 위너스 리그 그리고 전체적인 위치뿐만 아니라 뭔가 자존심이 되기라도 볼 수 있겠어요. 예. 자, 이영호 선수. 아, 예. 예, 과연 또 이영호 선수의 그 활약 오늘 얼마만큼 갈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 그렇습니다. 같은 팀의 또 이재동 선수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이 두 명 중에 그 승자가 어떤 선수가 될 것인지에 따라서 오늘의 그 경기 결과가 정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현재 뭐 위너스 리그 들어서 두 팀 정말 오랜만에 좀 기지개를 켜고 있는 두 팀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오늘 결과에 따라서 연승 행진을 계속 이어가느냐 아니면은 위너스 리그 남은 기간 동안 좀 고생을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도 판가름 날 수 있겠습니다. 자, 화이팅을 외치게 되는 KT의 모습입니다. 네, KT와 화승의 경기 1라운드 2라운드 때 경기를 지켜보면 1대1로 주고받았었거든요. 예. 3라운드 때 이제 맞붙게 됐는데 최근 분위기가 이재동과 이영호의 분위기가 동시에 너무 좋다는 점입니다. 네, 자, 정말 요즘 KT 같은 경우는 위너스리그를 만나서 진짜 물 만난 고기가 된 반면에 화신 같은 경우는 그런 기대를 하신 분들이 계셨는데 조금은 많은 분들이 기대에 약간 못 미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뭐 아직 경기를 많이 펼치는 것은 아니라서 조금만 예. 더 지켜와 달라라고 말을 할 수 있는 화승이긴 한데 자, 이 위너스리그에서만큼은 1라운드, 2라운드 때와 같은 그런 성적을 절대 보여주면 안 되겠죠. 전체 랭킹을 살펴보면 현재 화승 오진을 최하위입니다. 6승 14패 마이너스 20. 정말 인정하고 싶지 않은 랭킹일 텐데 이제 그 위너스리그 통해서 저 랭킹을 조금만 더 올리면 주인공 올라가고 그 가수부터 살고 올라갈 수 있거든요. 사실 1라운드, 2라운드 성적만 보자면 두 팀은 망했습니다. 예. 이번 시즌 네. 망했다고 볼 수 있는 건데 최근 그 위너스리그에 접어들게 되면서 KT의 그 위력 진짜 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우승을 달리고 있는 KT 롤스터이고 화승 오즈는 삼성전자전에서의 그런 패배가 아쉽긴 하지만 이제 송병구 물이 오를 만큼 올랐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패배는 인정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KT 롤스터는 현재 10승 12패 중위권이 지금 11승 4위 MBC 히어로부터 이 8위에 있는 KT까지가 겨우 1승 차이 정도밖에 안 나기 때문에 그렇죠. 남은 일정을 다 소화하면은 즉 4위, 3위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KT 롤스터가 지금 3연승을 기록 중이고 앞에서 이제 앞으로의 경기들도 예. 이영호 선수와 뭐 김대혁 선수의 물이 오른 만큼 2연승 정도만 하더라도 4위 이상까지도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화승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위너스리그 들어서도 1승 1패씩 한 번씩 주고받은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오늘 KT를 기점해서 뭔가 폭발을 터뜨리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오늘 그 승리, 뭐 승리를 올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영호 선수와 이재동 선수의 그런 자존심 대결이라는 것이 또 걸려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0809, 이 0910 시즌 동안 세 번 맞붙었던 이 두 팀 간의 그 대결에서는 항상 일상전이 펼쳐졌었거든요. 네. 이영호 선수가 2승 1패를 거두면서 좀 더 앞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오늘 경기 결과는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영호 선수 상대로 이재동 선수도 많이 좀 갚아줄 것이 남아있거든요. 그렇죠. 자, 벤젠과 이카로스, 라마차, 피해능선, 태양의 제국, 아지테크를 써 킥브레이커로 오늘 7전이 만들어져 있는데 7전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글쎄. 자, 오늘의 경기 순서까지 여러분께 알려드렸고요. 자, 먼저 이제 화승의 벤치가 먼저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 KT의 3연승을 보면서 좀 배가 아팠을 것 같습니다. 화승 오즈. 예. 이 KT가 3연승을 하게 되면서 이제 중위권이라고 할 수 있는 팀들과의 그런 차이가 많이 좁혀졌거든요. 그만큼 화승 오즈도 늦지 않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3연승, 4연승, 5연승까지도 이끌어줄 수 있는 특급 에이스가 있는 만큼 여기서 연승을 이제부터 시작할 수 있다면은 다시 한번 중위권으로 지금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나머지 이재동 선수를 뺀 테란 라인과 프로토스 라인의 성적이 조금 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재동 선수의 컨디션은 뭐 승승승패 엄청나게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고 박준호 선수가 그 뒤를 또 받쳐주고 있다는 점이 이 화승 오지 입장에서는 정말 희소식이긴 한데 저번 시즌에 진짜 엄청난 활약을 보여줬었던 구성훈 선수가 2승 12패라는 최악의 부진에 빠져있다는 것이 화승 우주에서는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테란 라인이 3승 18패 그리고 프로토스 라인이 12승 25패 10개 팀 가운데 빼고 나면 저거 빼고 나면 사실상 지금 현재 왜 최하위에 있는지가 알 수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예, 뭐 최약체라는 그 평을 듣고 있고 현재 그 순위도 12위밖에 되지 않은 화승인데 아, 또 이 최정상의 자리도 이 맞봤던 그런 팀인 만큼 또 이동이 예. 있는 만큼 이게 다른 선수들도 이동만큼의 그런 분발이 있게 된다면은 다시 또 모르는 혼전 양상으로 갈 수 있다고 믿어야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 베스트 4 안에 이 잉어스 리그라고 불리는 적도 있었잖아요. 그럼요. 구성훈 선수가 없어요. 네, 잉어스 리그라고도 불릴 만큼 거의 택배육상급의 경기력을 예. 이 윙어스 리그에서는 구성훈 선수가 항상 보여왔었거든요. 예. 그런데 아직까지도 출전을 안 하고 있다는 점이 아직까지도 구성훈 선수가 몸이 덜 풀렸나? 이런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 오늘이 구성훈 선수가 출전하는 날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날씨가 너무 추워서 그런가 하지 물밑에서 꼼짝하고 가만히 있는 잉어킹이에요. 네. 이제 슬슬 깰 때가 됐죠? 네. 조금 이른 그런 개들에게 타더라도 말이죠. 기다렸다! 위너스 리그 KT입니다! 예, KT 이용호 선수 혼자만으로 3연승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렇죠. 이거 참 반가운 일이죠. 김대혁 선수의 그 그렇죠. 대활약을 통해서 3연승을 달리고 있는 KT인데 하지만 역시나 그 약점이 아직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이 두 명의 선수 외에 다른 선수들이 승리를 맛보지 못할 때는 거예요. 예, 하지만 그... 이 김대엽 선수와 이영호 선수가 앞에서 좀 끌어주면서 쌍두마찰 걸 해주면서 나머지 선수들이 페이스를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김성대 선수가 4연패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 저그라인에 좀 많이 무너졌다는 걸 뜻하고 있는데 특히나 이 고강민 선수와 박재영 선수 이 선수들이 아직까지 승리의 경험이 없거든요. 두 선수가 항상 저번 시즌이나 항상 한몫을 해주던 그런 선수였었는데 이번 시즌에 좀 부진하고 있다는 점이 무엇보다도 뼈아프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KT 롤스터의 컨디션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경기에서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영호 선수는 일단 경기석에 앉아있습니다. 와, 대기석에 앉아있습니다. 네. 그것은 이영호 선수가 1세트 안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누가 나올 것인지. 자, 화면을 넘겨보겠습니다. 첫 번째 세트를 책임 두 명의 선공장들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부터 강공을 펼칠 팀이 어디인지 네.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자리인데요. 이재동 선수와 우정호 선수. 네. 예, 큰일 났죠. 이 우정호 선수 예, 요새 그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인데다가 이재동 선수의 최근 그 기세를 보자면은 뭐 송병구, 김태경, 연동호 돼야 이동을 꺾을 수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성적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재동 선수 좀 열받는 게요. 택백 릭상 중에서 다른 선수는 진짜 막 다 쓸어 담고 있는데 이재동 선수는 아직 올킬 맛도 못 봤고요. 그렇죠. 예. 3킬 한 번만 기록했을 뿐 아직까지 예. 올킬의 기록은 아직 없기 때문에 오늘 이재동 선수가 첫 번째 경기에 나왔다는 것은 분명히 올킬도 염두에 두고 경기에 나왔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분명히 첫 번째 경기 벤젠 이후에 이카로스와 라만차까지 맵 순서 괜찮거든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KT 같은 경우는 이영호 선수와 김대엽 선수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좀 나은데 사실 이재동 선수가 첫 번째 세트 무너져버리면은 화승 오즈 오늘 진짜 힘들게 끌어갈 수 있거든요. 자, 우정호 선수가 됐습니다. 드디어 우정호 선수가 드디어 위너스에게 충격합니다. 예, 택백 립상에게는 그만 좀 하세요. 그래도 저 우정호가 있었기 때문에 지난 시즌 KT가 우승했던 것 아닙니까? 네. 라고 말을 해야 되는 우정호 선수인데 이번 시즌 성적은 좀 다소 부진하거든요. 예, 하지만 여기서 이재동 선수를 꺾어주게 된다면 오늘 승리 KT가 따는 당상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첫 번째 세트에 너무나도 많은 것이 걸려있기 때문에 자 그동안의 부진을 한 방에 끝낼 수 있는 대차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번 시즌 1라운드에서 2승 5패, 2라운드에서 3승 5패를 기록하면서 좀 부진하다라는 얘기를 피해갈 수 없는 우정호 선수. 자, 운명의 대결 일단 먼저 이재동 선수와 우정호 선수가 그 포문을 엽니다. 벤젠에서 포문을 열립니다. 자, 두 팀의 선봉장의 대결이 시작이 됐습니다. 먼저 이재동 선수가 7시 지역을 가져갔고요. 한 시 지역에는
위너스 리그 들어서 드디어 말하자면 이제 네 번째 경기를 맞이하는 순간에 출격을 하는 우정호 선수입니다. 예, 뭐 승리가 좀 모자라더라도 승률이 조금은 떨어지더라도 중요한 순간에 승리를 따내는 것이 팀에게 너무나도 큰 도움이 되거든요. 예, 우정호 선수는 그동안의 부진을 한 방에 날려보낼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기회예요. 예, 물론 그렇죠. 무섭긴 하지만 말이죠. 말하자면은 지금 가장 어려운 문제를 첫 번째 시간에 맞닥뜨리는 겁니다. 이재동 선수를 들여보내면은 사실상 뭐 무서울 거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진짜 프로토스한테 이재동 선수의 존재는 거의 프로토스의 재앙이라고도 불릴 정도로 무서운 선수인데 위너스 리그의 첫 출전에 이 이재동 선수를 잡고 시작한다면 진짜 무서울 거 없게 되겠죠. 예. 자, 위너스 리그 순위만 따로 살펴봐드리겠습니다. KT가 위너스 리그에선 1위입니다. 화승은 네. 5위고요. 위너스 리그만 따로 떼놓고 봤을 때 그렇죠. 화승도 예. 나쁜 성적은 아닌데 KT의 이영호와 김대엽 선수가 너무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예. 3연승을 달리고 있고 예. 오늘 경기나 역시 두 선수의 활약도 기대가 모으고 있죠. 네. 위너스 리그의 성적을 또 따로 말씀드리자면 화승은 테란이 아직까지 출격한 적이 없고 프로토스는 승리가 없이 2패만 기록됐습니다. 와전 저그가 6승 4패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기록은 대부분 다 이재동 선수가 쓸어 담고 있는 거거든요. 예. 이재동 선수도 욕심을 좀 들 때가 됐는데요. 네. 예. 아이쿠. 공공장을 서서 그러시면 눈총 맞을지도 몰라요. 네. 근데 부럽네요. 그 사실이네요. 네. 저희 많은 분들이 배가 아플 정도의 네.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좋은 모습이죠. 예. 네. 예. 훈훈해지는 따뜻해지는 모습입니다. 자, 프로브의 견제. 네. 이제 구드러운 오버로드 스포니프를 선택한 이재동 선수라서. 네. 견제를 좀 해보려는 생각이었었는데 자 내려앉았고요. 네. 그리고 일단 포지부터 먼저 가져가고 있는 우정호 선수입니다. 지난 시즌 그 우정호 김대엽 와 했었거든요. 그럼요. 네, 근데 이번 시즌은 그런 소리가 한쪽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안 되겠죠. 우정호 김대엽이 힘을 합쳤었기 때문에 그런 정상이라는 자리를 밟았던 KT라서 우정호 예. 선수는 김대엽 선수를 보면서 분발을 해야 되는 때인데. 한 번에 방출할 기회란 말이에요. 네, 그렇죠. 프로브가 계속해서 괴롭혀 봅니다. 네, 쉴드만 날아간 상태. 네, 저렇게 쉴드만 날아가게 유지하는 컨트롤을 해주고 있는 모습은 좋고요. 일단 이재동 선수가 11시 쪽이 게스멀티를 가져가는 플레이가 아니라 6시 쪽을 가져가는 좀 뭔가 네, 예. 그래도 조금의 변수는 두겠다라는 생각으로서 경기를 풀어나가고 있는 것 같네요. 네, 계속해서 귀찮게 굴고 있는 프로브의 모습이었고요. 네. 프링만을 생산한 채 올 네. 드론을 눌러주면서 예. 비교적 그래도 게스를 좀 빨리 가져가는 모습이었었거든요. 저런 모습은 뭔가 우리 희망을 심어주죠? 예. 네. 아무래도 이 솔로로 보이니까요 두 분이. 네. 예. 저글링 두기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두 분이었습니다. 예. 그러네요. 자 하지만 이 드론에 의해서 체력이 좀 빠져 있는 프로브의 모습입니다. 자 게스 가고요. 그리고 예. 엑스 가져가는 상황. 게이트웨이로 네. 입구 좁혀놓고. 이런 모습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선봉장들 대결. 그렇죠. 큰 뭐 변화는 없는 프로토스의 저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네. 아무래도 그 해출의 위치가 다르다는 것. 네. 이 프로토스가 한번 찌르기 공격이 나왔을 때 뭐 공마롭 찔러시 나왔을 때 저쪽 지역에서 막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라는 판단하에 저쪽에 지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겠고 네. 오히려 더 공격적인 그런 생각을 가져서 저쪽에 지었을 수도 있겠는데요. 자, 프로브는 좀 더 살아야 될 의무가 있죠. 그렇죠. 자 밑으로 쫓겨 내려가고 있는 프로브의 모습입니다. 앞마당 쪽에서 레어를 가고 있는 이재동 선수. 네, 비교적 다른 맵에 비해서 프로토스가 심시티하기도 굉장히 벤젠이 편한 맵이라서 압박을 덜 받을 수 있거든요. 네. 우정호 선수와 이재동 선수가 작년도 시즌에 맞붙었을 때 우정호 선수가 삼질러스로서 약간 이렇게 푸시를 한번 해볼까 이렇게 좀 움직임을 살짝만 보여주다가 이재동 선수의 저글링이 모두 다 파고들면서 경기를 확 내줬었던 약간 분하게 예. 이끌려가면서 네. 내줬었던 경기가 그런 경험이 있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는 좀 안전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1시에 가봤더니 해처리가 없거든요. 네 이때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이 저글링 드론을 좀 적게 뽑았나? 라는 것이겠고 네. 그리고 다른 위치인가? 라면 지금 6시 12시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일단 질럿은 5시 쪽으로 한번 기술을 잡아봤던 것 같은데 네, 게스 타이밍을 모두 다 우정호 선수가 간파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6시의 위치에 대한 멀티 파악은 분명히 하고 있을 것 같고요. 예. 이렇게 스타게이트를 올려주면서 바로 커세어 공업 업그레이드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허세를 적극적으로 쓰겠다는 생각을 예. 보입니다. 자, 우리가 아등까지 올려주고 있는 우정호 선수입니다. 네. 일단 6시 근처에 있는 해철이는 뭐 심증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육안으로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지금 좀 토지에서 공업을 눌러주지도 않고 있고 지금 진로세 숫자가 이 많지도 않은 것으로 봐서는 일단 닥템플러를 사용하겠다라는 네. 뜻으로 일단 보이는데요. 그렇죠. 아마나 게스 타이밍이 빨랐었고 특히나 저그 스파이어가 이렇게 빨리 올린다고 하더라도 우정호 선수의 공업 업그레이드가 빨리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 전 타이밍에 이재동 선수의 공중위에 있던 방어 업그레이드가 완료되기 전에 우정호 선수가 꺼내든 카드가 이 허세어 공업 업그레이드였기 때문에 네. 충분히 피해를 주면서 시작해야 우정호 선수가 기분 좋은 출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안쪽으로 오버로드 희생해가면서 쭉 집어넣고 있는 이재동 선수 해철이 다섯 동이 네. 되어갑니다. 예. 그렇게 데미지를 아이고. 자세히 보면요. 5C가 네. 안 들어갑니다. 그냥 서로 영영업이기 때문에 223, 223 이런 식으로 데미지가 들어가거든요. 중복적으로. 예. 근데 공업 업그레이드가 완료되면 데미지가 모두 30 들어가기 때문에 예. 스플래시에서도 확실히 강해지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죠. 네. 네. 역시 적으로서 예. 예. 하소연에 가까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공유력을 아직까지 찍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심시틀 6시 적에 서병중 선수 시절의 그런 시각에서는 진짜 때리지 마세요! 라고 외칠 것만 같은 지금 당장 네 그리고 임성춘 해설이 그 유행어 한번 만드셨었거든요 제 경기 중에 예 뭘요? 오버로드를 찢어버려야 돼요 네, 이거를 예. 그래서 항상 아직까지도 팀원들한테 놀림을 좀 당하면서 예 제가 성경중 선수를 찢자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오버로드 얘기였습니다 네네 예 알죠 유한 게 아닙니다 예 자 그 사이에 오버로드가 둘 잡혔습니다 네 그리고 커세어는 3커세어가 됐고요 아직 커세어는 떨어지지 않은 상태 스쿼지가 주위에 있기는 있습니다만 자 4커세어 됐어요 네 지금 스쿼지가 나오자마자 정찰 성공해야 다크, 되는 모습인데 다크의 다크. 위치 확인했습니다. 투 다크. 네. 둘이네. 둘이라면은 한 곳에 모여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보통은 나눠서 견제를 들어갈 수도 있어서 그렇죠. 양쪽 모두 오버로드와 함께 스커지 저울링 성큰 완벽 방어가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죠. 커세어 못 떨궜죠? 네. 커세어를 좀 욕심내다가 이재동 선수가 스커지 두 개를 낭비하는 모습이었었고요. 이렇게 스컬지로 모든 것을 다 정찰해야 된다는 게 이 저그 입장에서의 지금 타이밍이 가장 중요한 숙제거든요. 예. 스컬지로 지금 모두 확보를 다 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커세어를 모으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원스포어씩 이제 건설을 해주면서 네 원상큰 원스포어로서 다크템플러와 커세어의 조합을 나가낼 모습으로 보입니다. 자 드리반 접촉사고 났고요. 그리고 예. 4커세어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예. 예. 다크를 공유로. 최대한 활용을 하겠다라는 어쩌면 욕심일 수도 있거든요. 이것은 이 커세어가 아무리 공업이 된다 하더라도 이 더 많은 숫자가 보이지 않게 된다면 그냥 스쿼드 때리다가 그냥 한 개씩 한 개씩 떨궈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공유롭되어 있는 커세어의 네. 모습이고요. 좀 전에 우정호 선수가 커세어를 한 길을 잃는 모습은 굉장히 실수죠. 진짜 우중호 선수 입장에서는 되게 뼈아플 것 같고요. 예. 지금부터 커세어는 한 기도 잃지 말고 잘 모아줘야 될 것 같네요. 자, 드론들이 좀 많이 좀 차있는 상태 그리고 다크템플러 아직까지 활약을 킬수를 기록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커세어 꾸준하게 생산해주고 있는 우정호 선수. 예, 뭐 김태경 선수가 최근 저그 상대로 꽤나 잘해주고 있는데 네. 김태경 선수만의 그런 타이밍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서 항상 진로들이 난입을 해서 괴롭혀줬었거든요. 그렇죠. 우정호 선수는 예. 그것을 포기한 만큼 또 이 빠르게 태클을 타고 있는데 네. 태클로 승부를 보겠다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최근 트렌드는 반업 진로를 이용한 돌파. 그렇죠. 저그가 육해 처리를 늘리기 전에 진짜 돌파를 하면서 좀 피해를 주겠다는 생각이 최근 프로토스 선수들의 생각인데요. 이번 경기에서는 예전에 좀 많이 쓰고 나왔었던 허세와의 다크, 허세의 공업을 해주면서 다크템플러 난이 허용하면 안 되는데요. 히드라나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오버드를 직사시켜 예, 보러 옵니다. 보러 옵니다. 네. 스포츠로 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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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크. 야, 로코로 정링 때려주면서 로 답답게. 야, 이런 플레이 좋긴 한데. 자체를 많이 봤어요. 와. 야, 스포 디텍팅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네, 자신의 저글링을 희생시켜가면서 예, 그렇죠. 이게 바로 이 급이 다른 그 저그의 모습입니다. 네. 만약에 저런 모습이 없었더라면은 타크 들어왔다. 그렇죠. 난리 났습니다. 네. 예. 자 입구 쪽에 긁히면서 나오고 있는 질러스의 스피어도 안 되는 상태입니다. 네, 고작해봐야 이 럴커 한기로서 상대방의 빠른 멀티를 저지하겠다는 의도로서 최대한의 활용을 해주고 있는 거고요. 저렇게 질러 낙한이 왔을 때쯤에서는 성큰과 럴커로 충분히 방어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커세어 활약이 더 중요할 때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오버를 계속해서 찢어주고 있는 예. 모습에 드론을 많이 잡아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네. 중간에 오버를 활약이 잡아준 게 좋았고 네. 예. 지금 뭐 질럿들 뭐 이 오버로드 잡은 이후에 같이 뛰어나가긴 나가지만 아무래도 이 러커를 빠르게 확보한 저그다 보니까 지금은 옵저버가 있다 하더라도 좋은 위치의 스포를 통해서 수비가 가능합니다. 네. 예,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조합 만들어가면서 추박장하면 되는 거예요. 프로토스는 하이브 갑니다. 네, 러커를 생산한 이후에 히드라는 그냥 커서의 방어의 용도로만 사용해주면서
하이브를 빠르게 가면서 물량전을 할 의도를 지금 갖추고 있는 이재동 선수인데 네. 우정호 선수도 질럿과 악한으로 막 공격적으로 사용했으면 오히려 막히고 좀 불리해질 수도 있었거든요. 예. 지금 판단이 좋아 보이는 게 바로 세 번째 멀티 넥서스 워프해주면서 후반전 도모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3시 적에 넥서스를 가져가고 있고요. 스커지 방위럽이 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연습력을 둘러보고 있는 또 오버로드를 잡아주고 있는 커세요. 아, 이거 생각보다 오버로드가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으면서 인구수 트러블이 계속 나고 있는 이재동 선수라서 야, 출발 자체는 우정호 선수가 기분 좋게 계속해서 분위기를 유도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예, 5점 나왔고요. 예, 커세오가 뭐 엄청 많은 숫자는 아니었습니다만 꽤나 많이 잡았었고 이 나름 잘 살렸거든요. 네. 지금 상태에서는 좀 무리하게 쓰는 것보다는 최대한 아껴가면서 예, 쓰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뭐 러커가 빠르게 보유된 그런 저그라면은 좀 더 빠른 그 압박을 통해서 저 추가 확장을 좀 못하게 막아주는 것이 좋을 뻔했었는데 우정호 예. 선수가 질럿을 엄청 많이 뽑아주면서 좀 적극적인 견제를 한 것이 아니라 피크를 빨리 올린 상황에서 이런 추가 확장이라서 지금 꽤나 안정적인 상황이에요. 우정호 선수도 그렇죠. 자, 이제 코어를 다시 돌려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디파일러 마운드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네, 최근에 저그들이야 울트라를 빨리 안 가는 그런 빌드오더들이 많이 유행을 하고 있거든요. 챔버를 최대한 업그레이드 해주면서 저글링과 히드라 럴커 그리고 플레이그를 사용한 그런 프로토스 공략법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네. 지금 우정호 선수 3템플러 나온 저 시점에 저 3템플러는 절대 이르면 안 되는 그런 아주 귀한 풀만화 템플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 템플러 됐어요. 네. 예. 이쪽 내 자리가 좀 불안불안해 보이긴 해요. 자, 저번에 계속 활용해주고 있는 이재동 선수, 병력 모으기 시작하고 있는 이재동 선수. 예, 굉장히 빠른 하이브인데다가 빠르게 컨슘을 개발해주면서 다크섬까지도 생각하는 이재동 선수인데 네. 이재동 선수가 이쯤 돼서 드라군을 잔뜩 모아놨다. 혼데이 디팔러가 나왔을 때 디팔러가 나오기 전까지 별다른 이득을 못 보게 되면 또 이 드라군들이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그렇죠. 오히려 그 먹잇감이 돼버리는 상황이 만들어지거든요. 네. 자, 이재동 선수는 지금까지 6시를 멀티를 가져가면서 좀 움츠리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디파일러가 나오는 이 시점부터는 이쪽에 해처림을 두 개 펴주고 예. 11시 저기도 쫙쫙 펴주면서 좀 물량전을 이제는 시작을 해야 될 그런 채비를 갖춰낼 예. 것 같네요. 라바가 놀고 있어요. 예. 네, 이제 멀티를 해처림 아마 피면서 예. 약간의 미네랄을 해처리에 투자하는 그런 식의 좀 예. 예,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해처리 7동째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이건 이재동 선수가 정면에서의 그런 싸움뿐만이 아니라 본진, 뒷마당, 예, 또 이 추가 확장 지금 1시부터 5시까지 뭐 드랍을 통해서 정면 돌파를 통해서 공격받을 만한 그런 길목이 너무나도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우준웅 선수는 힘싸움도 힘싸움이겠지만 유닛들을 적당히 나눠주는 것도 예, 필요합니다. 네. 자, 병력이 이제 조합되기 시작하면서 확장을 가져가고 있는 우정호 선수입니다. 야, 우정호 선수가 이런 동서전쟁 같은 맵에서 굉장히 잘하는 선수인데 지금부터 벌써 이렇게 드랍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고요. 예. 5시 멀티도 저렇게 충분한 유닛들을 배치하면서 방어를 하고 있고 이렇게 센터 유닛을 압박까지 해준다는 점은 아직까지는 우정호 선수의 페이스가 괜찮다는 점이고 이재동 선수는 지금부터 슬슬 센터를 잡아가면서 예. 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정호 선수가 지금부터는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병력 막 파괴를 좀 있어 보이는데요. 예, 지금 단단한 조합이 만들어졌거든요. 하지만 저그는 저런 조합을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또 유닛 구성이지 않습니까? 네. 예. 자, 플레이그 준비나 등등 그런 것들을 예.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옵저버도 3씩이나 동반해서 가고 있는 모습에 우정호 선수 예. 네, 지금 타이밍쯤에서 한번 뭐 강렬하게 뭐 찔러본다기보다는 예. 좀 간만 보는 식으로 우정호 선수가 공략을 해주면서 예. 11시 멀티를 최대한 늦춰주고 그러면서 이쪽을 라인을 잡게 되면 공격 뭐냐 이재동 선수가 폭탄 드랍을 할 때 굉장히 까다로울 수 있거든요. 네. 네, 이쪽 라인을 좀 잡아주면서 압박을 잘해주고 있는 모습이네요. 5시도 이제 안전하게 돌리기 시작하고 있네요. 예. 네. 좋아요. 맞았어요. 예, 여기서 최악의 상황은 포지티 유닛들이 너무 무리하게 들어가다가 누가버리는 디파일러 맞았거든요. 플레이그 붙이고 네, 지금 이재동 선수가 안 싸워주고 있는 거예요. 럴코와 다크소음으로서 방어를 해주면서 덤벼들었을 때 덤비겠다는 의지인데 유닛이 되게 없어 보이거든요. 예. 선수? 자, 럴코가 여기저기 배치대키라도 좀 약간 홀고 보입니다. 지금은 다크소음 안에 럴코 한 5개 정도만 있더라도 네. 이 지역에서의 그런 방어는 가능할 텐데요. 뒤에 유닛이 기다리는데 지금 오는 거는 저그 입장에서 손해보면서 싸울 수밖에 없거든요. 예. 자, 밀었어. 이거 보세요, 우정호 선수. 네, 우정호 선수 굉장히 그냥 찔러볼 생각만 하고 온 것 같은데 별로 틈이 있네 하면서 들어가다 깊숙이 들어온 것 같아요. 예. 네. 이게 뚫릴 듯 마지막 풀하다 보니까 좀 더 깊숙이 들어갔던 이 우정호 선수인데 그래도 이 많은 자원을 먹고 있는 때지 않습니까? 네. 이제는 게스트윈의 활용이 굉장히 중요한 때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일단 1차 습격을 막아내고 있는 이재동 선수. 예. 일단 한번 받고 나서
병력을 나눠서 예, 보내는 그런 견제와 함께 정면 압박이 필요한 이재동 선수거든요. 네. 그러면 일단 윤씨 어느 정도는 모여야 가능합니다. 그렇죠. 이재동 선수가 예. 싸움에서도 그렇게 많은 손해를 본 것이 아니고 드론을 줄여주는데도 어느 정도 성공을 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싸움은 굉장히 프로토스가 잘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코피를 예. 놓지 않고 있는 모습 우정호 선수. 이거 위험한데요. 야, 이거 그냥 여기서 위험해요. 지금 저그가 럴커 비율이 깨졌다는 게 무엇보다도 앞으로 이제 우정호 선수가 러쉬를 계속해서 올 때 막기가 무엇보다 힘들다는 점인데 스타트 끌었어요. 스타트 야, 예. 이거 지금 급하다 보니까 러커 생산이 안 되고 있거든요. 네. 지금 이재동 선수에게 필요한 건 닥섬 안에 있는 러커입니다. 그리고 리버 탱크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거 뭐 리버까지 잠정이 되면 이거 어떡합니까? 이러면서 12시 멀티까지 하고 있는데 이재동 선수는 견제할 방법이 없다는 거. 예. 예, 이게 우정호 선수가 진짜 운영을 굉장히 잘해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 우정호 선수 안 놓고 있는데요. 계속 불었습니다. 자, 이러면서 추가타로 이제는 그 게이트웨이트를 확보한 것이 필요한데요. 아무래도 이 플래그를 쓸 수 있는 이재동 선수의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제대로 한번 진격들이 맞게 되면은 저글링에 의해서 한 번에 녹아버릴 수 있어요. 그렇죠. 계속 눈물 이렇게 막고 있는데 병력 또 옵니다. 병력 네. 또 와요. 그런데 이 랠리 포인트 저글링 랠리 포인트를 모아놓았던 이 지점을 우정호 선수가 장악했다는 거는 이재동 선수 지금 진짜 잘했을 거예요. 리버! 이게 못 막겠는데요, 역시. 아, 이거만 없다면 어찌요? 뭐 어떻게든 그 뿅뿅 막아낼 수 있는 이재동 선수인데. 네. 자, 리버 커트를 해주는 우정호 선수 스캐너 파이터. 야, 랠리 포인트 맞았어요. 계속해서 이쪽으로 병력이 나오고 있는데 나오면 족족 리버와 질럿 파괴를 당하면서 병력 인구수가 늘려지지 않고 있는 이재동 선수입니다. 예. 반면에 우정호 선수는 12시 반 지역에 또 넥서스 가져오기 때문에. 네. 진짜. 진짜 우정호 선수 경기력 너무 좋은데요? 사고 치나요? 네. 예. 뭐 이 정도면 사고를 거의 뭐 쳤다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자, 지금 바깥에 있던 그 적의 추가 확장은 너무나도 중요했던 확장입니다. 병력이 없어요. 네. 오늘 경기력에 이재동 선수가 이재동 선수답지 않게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우정호 선수한테 시간을 내주면서 우정호 선수가 너무나도 부유하게 멀티 가져가고 쭉쭉 경력 뽑아주면서 이런 칼 같은 한타임 러쉬를 잡을 수 있던 것 같아요. 리버 살아있고요. 경력 업그레이 잘 돼 있고요. 자, 경력이 없는 상태. 오늘 헨터리 확장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는 이재동 선수입니다. 이렇게 단단한 조합에 지금은 쉽게 무너집니다. 한 번만 막아낸다면 그리고 추가타를 감히 두지 못하게만 만들어준다면은 이재동이 펼칠 수 있었던 것들은 많았거든요. 히드라다 깨졌어요. 히드라다 깨져 고개를 갸웃갸웃 잡고 있던 이재동 선수. 네. 와, 진짜 이제 12시 멀티까지 돌아가는 선수 유정호 선수 입장이라서 준비. 자, 우정호 선수가 이재동 선수를 잡아냅니다. 야, 굉장히 무서웠을 겁니다. 요새 분위기가 좋지 않았던 우정호 선수였으니까요. 하지만 이재동만 잡아낸다면 화승을 무너뜨릴 수 있다 라는 그런 각오로 펼쳤던 첫 번째 세트에서 이렇게 멋지게 이재동 선수를 꺾어버립니다. 예, 이렇게 되면 이재동 선수가 나오려면 대장전까지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7세트를 갖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진짜 우정호 선수가 첫 세트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완벽한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컷에어 꾸준히 모아주면서 이재동 선수의 오버로드 사격에 대한 피해도 충분히 줬으며 또 멀티도 가져갔고 충분한 멀티까지 그리고 물량까지 줬고 하면서 와, 이재동 선수를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네, 정말 컷에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오버로드 많이 잡아주고 타이밍도 뺏을 것 같고요. 예, 와, 이 코드웨이 그런 역할 꽤나 훌륭했었고 좀 이제 우정호식의 그런 그 빠른 테크 그리고 이 빠른 그런 추가 합장 확보 너무 좋았던 프리스의 저그전이었습니다. 우정호 선수는 그동안 약간 침묵을 지켰던 것이 이렇게 뭔가 한번 터뜨리려고 했던 것인 것처럼 정말 제대로 경기력을 보여줬고 이재동 선수는 글쎄요 라고 의문점이 떠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 그렇죠. 안 죽어요. 자, 커세어가 네, 커세어가 이때 한 기 잃었거든요. 예. 이 전에 이제 한 기를 잃고 온 모습이었었는데 출발 자체는 뭐 이재동 선수가 의도했던 대로 멀티 가져가면서 좀 수비적인 형태를 쓰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지만 우정호 선수의 공업 커서에 좀 연습 때는 이런 피해를 안 입었을 것 같은데요. 너무나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렇죠. 네. 꾸준하게 또 커세어를 찍어주고 있었던 우정호 선수였고요. 예. 게다가 저 커세어를 상대할 만한 유닛들을 많이 뽑지 않는 저그 체제였지 않습니까? 빠른 러커라는 것은 좀 질럿 비중을 굉장히 많이 늘렸을 때 또 질럿들이 거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것들을 한 번에 다 좀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었거든요. 그렇죠. 게다가 추가 확장까지도 빠르게 막겠다라는 생각이었었는데 아니 웬걸 옵초보가 빨랐고 추가 확장이 빠르게 성공했던 프로토스였습니다. 네. 인구수 빨갛게 됐잖아요. 네, 우정호 선수가 예. 이재동 선수의 의도를 그만큼 빨리 찾았다는 거죠. 소수의 히드라 그리고 원상편 그리고 원스포어를 건설하는 모습을 보니 히드라는 아니구나 그리고 방업스컬즈를 기다리면서 럴커를 준비하고 있구나라는 의도를 빨리 파악하고 로보틱스의 타이밍이 굉장히 빨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러커로서 이재동 선수의 생각은 우정호 선수의 멀티를 더 늦추고 싶었을 텐데
생각보다 빨리 제거했고 세 번째 멀티를 빨리 내주면서 우정호 선수의 페이스를 넘어갔죠. 아, 천하해라는 단어를 붙일 만한 그 천하의 이재동 선수가 우정호 선수에게 이렇다 할 공격 한번 못해보고 물러났습니다. 예, 뭐 사실상 초중반은 양보했거든요. 프로투스에게 아, 뭐 마음대로 해라. 하지만 후반부에 있어서 타이브 운영을 통해서 드랍을 통해서 내가 아, 일반